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충전, 헌혈. 헌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헌혈이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이를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생명을 팔고 사고 할 수 없는 인류의 공통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 환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혈 용혈액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 성분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여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과 고마운 제도에 자유의 삶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과 헌혈활동, 봉사활동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혈액관리본부 헌혈의 집으로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건강한 피로만 헌혈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고요. 헌혈은 말 그대로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없이 자신의 스스로의 결정과 의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는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유출이 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지요, 당연히. 전자문진에는 다양하게 위험구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접종한 이력 등등을 자세하게 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현재 건강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오해 헌혈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아마도 명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오늘도 아주 최상의 컨디션과 건강한 신체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채취하는 것으로 대가 없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행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헌혈은 북에서도 있지만 남에서 이 행위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헌혈을 해오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헌혈을 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헌혈을 하는 것을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페이스북으로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제 했지만 오늘도 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봉사 안내가 있는데 혈액봉사가 있다는 것을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헌혈자분들께서 헌혈봉사회와 RH-봉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0명 중에 약 1명 내지 3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RH- 혈액형. 희귀한 혈액이다 보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귀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RH- 봉사회는 RH- 혈액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혈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를 돕는 봉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긴급 헌혈과 헌혈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회원 자격은 초등학생 이상이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헌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혈액의 종류는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인 줄로만 가능해요, 알았는데 혹시? 혈액의 종류가 혈액 다양하다는 것을 변하나요, 또 처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혈과 농축적 혈구, 농축 혈소판, 성분 체혈 혈소판, 동결 침전 체제, 신성 등 혈장, 백혈구 제거 혈액 제제 등 정말 많은 혈액의 종류가 네. 있더군요. 능숙하게 혈관에 바늘을 찌르는 간호사 언니인데요. 아, 굉장히 아픕니다. 상당히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리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아픔을 좀 잘 참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프면 참지 마세요. 잘 나오는 죽이죠, 피가. 아시겠지만 앞뒤로 한 번만 더 보시고 지켜주시고 벽면 보고 기념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할 건데요. 예. 그냥 기부로 해. 이 조그만 병의 거는 다 검사용으로. 네. 아. 혈액의 성분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 헌혈. 생명을 나눈 고귀한 행동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날에 저의 작은 심도 됨을 주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